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새로 맥을 구입하시거나 다른 작업장에 자료를 복사해야 될 때 한 200기가 300기가 정도 이렇게 복사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에어드랍으로 슝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서 약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파일 공유를 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복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거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고, SSD나 외장하드 같은 데다가 카피를 한 다음에 다시 카피하는 클래식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초고속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타겟 디스크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맥 기계를 초고속 외장하드, 약 100만원 넘는 외장하드로 변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 파이어와이어 연결하던 시절에도 되던 기능이기 때문에 모던 맥, 썬더볼트를 갖추고 있는 맥에서 당연히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맥을 지금 이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빠른 속도로 자료를 카피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양쪽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고요. 저는 지금 썬더볼트 케이블이 없고 USB-C 케이블만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썬더볼트 케이블을 이용하시고, 또 주의사항이 USB-C 케이블 중에서는 충전 사양 케이블이 있어요. 데이터 전송 사양이 아닌 케이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쪽 맥에 120기가 정도 되는 폴더에 영상 자료들이 이렇게 쫙 들어있고, 요것도 약 12기가 되는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외장하드로 변신시키고 싶은 이 맥의 전원을 꺼줍니다. 전원을 꺼주고요, 이제 부팅을 시켜줄 때 타겟 디스크 모드로 부팅을 시켜주게 되는 건데, 이전에 인텔 맥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키면서 이 T버튼, 타겟의 T를 누르고 있으면 새로운 모드로 부팅이 되고요, 애플 실리콘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전원 버튼을 계속 오래 누르고 이렇게 딱 부팅을 시키고 있으면 시동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와 옵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런 모드로 부팅이 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옵션에 들어가시면 복구 모드로 부팅이 되거든요. 이렇게 복구 모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암호가 걸려 있으니까 이 암호를 본인의 맥이 켜질 때 암호를 켜서 일단 들어가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가지 추가 기능을 쓸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유틸리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디스크 공유라는 기능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요걸 딱 눌러주게 되면 타겟 디스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장 SSD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요걸 선택해주고요.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 해제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암호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부 암호가 풀린 상태가 나타나고요. 공유 시작을 눌러주면 이제 이 디스크는 공유 상태가 됩니다. 썬더볼트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른 맥에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연결된 맥에 파인더 상에서 네트워크 가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맥북 에어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사용자의 이 디스크에 데스크탑 가면은 아까 제가 있던 파일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133기가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빨리 복사해 볼게요. 지금 12기가 되는 요 파일인데 요렇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 복사가 됐습니다. 요 122기가짜리 폴더도 한번 해볼게요. 122기가짜리 폴더도 한번 요렇게 해보면은 와 지금 보이시죠?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지금 쭉쭉 나갑니다. 쭉쭉 나가요. 이렇게 그냥 바로 복사해 버리시면 되거든요. 이 썬더볼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오 끝났어. 물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외장하드처럼 동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맥에 있는 파일 같은 거 복사하는 용도로 물러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김에 복사해야겠다 이렇게 용도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바로 복사해 넣으면은 들어갔죠.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타겟 디스크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맥에다가
그냥 다른 SSD 연결해도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죠. 본인이 이렇게 평소에 연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경우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 중단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디스크 이렇게 공유 시작하면요 이렇게 썬더볼트로 연결된 다른 맥에 디스크 상황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지정해서 이렇게 빠르게 카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하셨으면은 공유 중단 눌러서 이제 공유를 꺼주시고 간단하게 여기 상단에 디스크 공유 종료 해주시면 됩니다. 종료하시고 이걸로 재시동 해주시면은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옆에 맥에서 카피했던 파일들 아주 잘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강력한 기능입니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나는 에어드랍만 알고 이건 몰랐다 하시는 분 진짜 솔직히 많을 거거든요. 필요하실 때 꼭꼭 사용해 보시고요. 시간 절약하셔서 더욱 생산적인 라이프스타일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